오실 이분들은요,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입니다. 국악을 전공했지만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소유 씨, 축구 선수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역시나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전종혁 씨. 오늘 두 분의 속사정을 깊숙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빛나는 초대석! 두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어떻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짝이분들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떡집딸에서 이제는 순대국집딸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분들. 저는 여기 진짜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어머머. 드디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축구 선수 하다가 은퇴하고 트롯 가수 하고 있는 트롯키퍼 전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롯키퍼, 트롯키퍼.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떡집딸이 네네. 아니에요, 이제? 아, 떡집딸에서 엄마가 업종을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떡집이 아니라 이제 순대국집을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떡집딸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아,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뭐 떡집이나 순대국집이나 둘 다 구수하고 깊은 네. 맛을 내는 것이니까, 네. 오히려 또 우러나오는 그런 국물의 맛이 더 노래에 담겼겠는데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종 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네. 네. 아무 말이나 해야지. 자, 아무튼 그동안 두 분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김소유 씨는 저와 동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 DJ이셨습니다. 2년 넘게 진행을 하셨죠. 네, 2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제가 빛나는 트로트 DJ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김소유 씨와 윤수연 씨 모두 동시간대 트로 프로그램의 DJ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기도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네, 부끄럽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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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직 200일 조금 넘은 햇병아리 DJ거든요. 그래서 못 모셨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네.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은가은 씨가 DJ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네. 은가은 씨의 그런 매력, 웃음소리 매력 아, 같은 게 있기 그래. 때문에 한 20년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20년이요? 네. 어머, 너무 좋은 말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는 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센스가 없었네요. 아, 장난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전종혁 씨는 사실 저희가 진짜 모시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유, 네. 요즘 또 행사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전국 활동으로 다니시고 계시죠? 네, 막 행사도 많이 다니고 제가 특히 노래교실을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가수를. 네. 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내가 좀 더 이게 경력이 쌓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노래교실이 어머님들부터 만나러 네, 가야죠.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서 많이 바쁘게 전국 투어를 돌았었습니다. 네. 아, 그 노래교실도 전국 투어가 있나요? 네, 노래교실이 전국에 곳곳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없을 것 같은데도 있어요, 거기에. 아, 진짜? 네, 그래서 막 관객분들이, 회원분들이 10명 계신 곳에서도 가서 해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진짜로 만나뵈러 네. 다니시는군요. 맞습니다. 요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대부분 네. 제가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하고 네. 없을 때는 노래 연습이나 듣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또 이게 잘하려면은 막 제가 무대에서 노래 불렀던 걸 다시 모니터링하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막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기 무대 조금 네. 보기 부담스럽고 민망해서 모니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아유, 진짜로. 감사합니다.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고 네. 노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 김소유 씨랑 전종혁 씨는 요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시라고요? 세 번 봤어요. 3주 봤습니다. 근데 대화는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 뵙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좀 어색한 사이예요. 네, 좀 어색합니다. 네. 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서 뵙는 거예요? 아, 타 프로그램 라디오에서 네. 이제 고정을 하고 계셨고 아. 저는 어쩌다 이제 또 갑자기 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 네. 대화는 네.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한 번도 못했네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이가 어색해라. 여기서 네.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제가 96년생입니다. 아, 제가 91년생입니다. 5살 차이. 네. 오, 두 동갑처럼 보이세요. 아.
제가 네, 노안이라는 뜻인가요? 아, 제가. 아, 제가 이만하네요. 아. 네, 이럴 때는 네. 여자분이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아, 네. 솔직하시네. 근데 솔직하세요. 네. 아무튼, 두 분 친해지시려면은, 그리고 또 회식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친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첫인상은 두 분이서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전종혁 씨 첫인상이 굉장히 일단 네 글자 잘생겼다. 아, 멋있다. 아유. 그래서, 사실 눈빛을 마주치고 보통 같으면 인사도 좀 나누고 네.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고 네.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머 눈을 못 보겠어.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 지금 고개를 살짝 돌려놓겠습니다. 네. 쳐다보지 말으세요. 아, 네. 아니야, 근데 그 샤랄랄랄랄라 이거 다시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약간 그 썸의 기류가 있는데. 사실 그 두 분 다 9자로 시작하지만 저는 이제 8자로 시작을 하네요. 하네요. 네. 근데 트롯계에서는 또 김소유 씨가 제 선배님이십니다. 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전종혁 씨가 막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전종혁 씨는 키는 저희보다 제일 큰데 약간 네. 막내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항상 놀라는 게 네. 나이를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 뵙잖아요. 네. 혹시 나보다 동생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듣고 엄청 놀래요. 제가.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아, 근데 네. 전종혁 씨가 제 첫인상은 말씀 안 해주시지 않았어요? 아, 첫인상, 그래. 네.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니, 갑자기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음악 들어주세요. 아, 아니,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네. 왜냐면은 그 현역강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보고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딱 자리가 마침 나와가지고 네. 네. 오신 거예요. 네. 그때 실제로 뵙는데 너무 이렇게 예쁘다. 네, 동안이시고 귀엽다. 귀여우시고 네. 성격도 엄청 털털하시고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요. 네, 좋은 향기도 나고 그래서 저도 말 걸기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서 서로 네. 너무 예쁘고 멋진 분이셔서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시고. 네. 어떻게? 저 은강 씨만 보고 있어요. 눈 마주치는 시간 좀 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가 선배님, 우리가 지금 둘이 선배인데 또 네. 나이도 많고 이래서 혹시 무섭진 않으시죠? 아, 살짝 지금 속으로 많이 떨고 있습니다. 잡아먹힐까봐 이 선배님들의 호랑이 기운에. 심장이 잡아먹힐까 봐. 나이만 누나들 사이에서 약간 네. 빗발리고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 저희는 뭐 선배라고 하기엔 그냥 다 동료지만 진짜 선배님들, 대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네. 혹시 뭐 방송하러 가거나 행사 무대 갔을 때 선배님 뵈면은 뭐 이런 거는 꼭 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무조건 90도 인사 가서 합니다. 그렇죠. 90도 인사. 그렇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전종혁입니다. 네. 하면서 이제 좀 폴더. 저를 네. 소개해드리죠. 축구선수하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들 놀래주시더라고. 프로축구선수하다가 갑자기 왜 이 길을 왔냐. 힘들게 이렇게. 저 네. 지금 그 얘기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라이브 먼저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라이브 많이 들으려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전종혁 씨가 불러주실 거죠? 네.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이 노래는 저의 신곡입니다. 제가 네. 트로트 가수하고 노래를 트로트 노래를 처음으로 이렇게 받은 노래인데 이번 연도 5월 달에 네. 첫 곡인데 본전치기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정말 들어보신 라이브로.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이 듣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종혁 씨의 라이브 본전치기 듣고 왔습니다. 아, 김소희 씨. 네. 이 노래 가사 진짜 재밌지 않아요? 아, 부끄럽지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네. 애라 놀았지. 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사 신경 끄세요. 아니, 저는 특히 공부하라 시켰더니 오로지 애라 놀았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김소희 씨는 어땠어요? 공부 뭐. 잘 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죠. 네. 아니, 마음은 잘하고 싶었는데. 그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사실 책 보는 것도 안 좋아해가지고. 응. 엄마가 만화책을 제발 책 좀 읽어라 해서 응. 사줄 정도였는데. 응. 그것만 피면 잤어요. 아, 만화책을? 만화책도 안 봐요. 진짜요? 네, 문제가 많죠. 네, 부끄럽네요. 아니요, 저는 이해 가요. 아, 저도 네. 이해가 너무 갑니다. 네. 응? 아, 저는 제일 이해 갑니다. 아? 네, 왜냐면은. 네. 그 저희 때 어렸을 때는 네. 막 공부를 안 해도 될 시절이 있어서 운동선수는 맞아요. 수업 시간에 들어갔다가 선생님 하면은 가서 쉬어 하면 숙소에서 잤습니다. 맞아요. 네. 아, 잤다고요? 네, 숙소 가서 잤어요. 선생님이 체력 때문에 네, 선생님이 운동 이게 공부하다가 운동하면 다친다 이러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이론이죠, 그거? 근데 그러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무조건 수업 시간에 앉아 있고 계속.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중학교 때 축구부 애들은 그냥 출석 체크받고 나갔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잤군요. 잤습니다, 그냥. 그런 비밀을 네. 이제서야 밝혀지네요. 자, 어찌됐건 제가 빛나는 초대석에 모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대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어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김소유, 전종혁의 공통점 찾기! 첫 번째 공통점은요, 좀 강렬합니다. 원래 꿈은 따로 있었다 인데요. 두 분 맞죠? 네. 네. 김소유 씨는 장래가 총망대는 국악인이었고 전종혁 씨는 프로팀에서 뛰는 축구선수셨는데 네. 와 진짜 저 너무 궁금해요. 어쩌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국악하다가 네. 저는 국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무대가 없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전국놀이대랑에 나가서 네.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전 저보다 사실 전종혁 씨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그 끝이에요? 네. 아, 간단하네. 네, 네. 네, 간단합니다. 아, 네. 아, 전종혁 씨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7살 때부터 축구를 해서 네. 27살에 은퇴했습니다. 20년 동안 축구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네. 부상, 무릎 부상이 좀 많이 수술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찰나가 있었는데 이게 사연이 너무 길지만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보고 나 여기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그게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축구선수 출신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은퇴 안 하고. 그런데 거의 저희 프로 구단에서는 나갈 거면은 갑자기 은퇴하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 진짜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 그만두고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뭐 그런 거 결정을 할 때 되게 네. 그냥 딱딱딱 결정하시는 편이세요? 바로바로? 네 저는 선택을 바로바로 하는데 막상 이 직업을 완전 바뀌고 그럼요. 제가 아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에 도전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막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 마감 날짜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네. 아니면 못한다. 맞아요. 그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그만두겠고 나가겠습니다. 와. 어, 근데 이런 결정을 네. 내리는 게 사실. 맞아요. 진짜. 굉장히, 그것도 나이가 27살이면. 네. 정말로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인데. 네. 그때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우, 계속 울었어요, 저는. 받고 나서도. 아, 진짜요? 오디션을 하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막.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사랑의 미로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방금 목을 이렇게 가다듬으셔서, 네. 가다듬으신 김에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심장이 너무 친하죠. 친하죠. 입술이 실룩실룩.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 네. 아, 네. 자, 갑니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근데 평소에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인가요? 보통 무반주로 해도 사이에 네. 이제 똑같이 네. 반주랑 박자를 가는데 네. 바로 아, 이게 뭔가 못 기다리겠어요 이 틈을.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아, 네. 반주가 있으면 하는데 네, 아. 네. 아무튼 아니 근데 저는 그 국악 한 소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듣고 싶어요. 김소유 씨가 국악할 때 어떤 목소리인지 저는 전혀 몰라서 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네. 바로 할까 해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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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여기까지.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사실 저희 처음 방송할 때 타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할 때 목청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냥 웃으시는데도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하고 있었는데 또 네. 이렇게 와. 본업을 들으니까 또, 와, 너무 멋있어요. 다른데. 너무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국악도 해주세요, 한 번씩. 아, 국악 한마당 이런 데다가. 네. 네. 하고 싶은데. 태연이도 막 나가서 하던데. 어, 같이 데리고 나가면 할게요. 진짜, 버리지 네. 마세요. 너무 아깝다, 목소리. 네. 멋있는데? 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점 알아볼게요.
화려한 인맥을 자랑한다. 빠밤인데요. 김소유 씨는 송가인 씨와 친분이 있으시고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와주시고 또 얼마 전에 방송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선뜻 출연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국악 얘기 잠깐 했었는데 국악 전공하다가 네. 트로트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송가인 언니가 저보다 5살 위에 선배인데 언니가 먼저 국악에서 트로트로 전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언니가 그 사무실에서 이미 연습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국악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합숙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같이 단체 생활하는 게. 그래서 조금 언니랑 깊게 지냈었는데 또 트로트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가 활동하면서도 많이 친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맞아요. 잠깐 뵙고 그러는데 언니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리 있으시죠? 네, 항상 챙겨주고 맞아요. 해가지고 먼저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항상 먼저 언니가 이거 해줄게 이거 같이 가자라고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되면 좀 같이 좀 저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사실 송가인 씨는 저는 막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딱 마음에 드시는 분 자기가 챙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엄청 잘 챙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김소유 씨가 평소에도 이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니로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별로 좀 그렇게 좀 못되고 뭐 이런 애들은 챙겨주기 싫거든요. 네. 근데 또 평소에도 또 그러시니까 송가인 씨가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 두 분 아주 오랫동안 네. 네, 서로 갚으면서 서로의 귀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귀인 좋네요. 네. 그리고 전종혁 씨의 화려한 네. 인맥은요. 와, 저 진짜 이거 뭐 읽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축구선수 김민재 씨, 황희찬 씨, 황인범 씨. 이 선수분들이랑 친하시다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유소년팀 청소년 국가대표를 다 같이 이렇게 보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특히 거기서 이제 김민재 친구는 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대학교 같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친해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연락하고 있어요. 그 트롯 오디션에 나간다고 하니까 김민재 축구 선수가 믿지 않았다고 하던데. 아, 절대 안 믿었어요. 갑자기 너 잘하고 있는데 왜 은퇴를 하냐. 네. 주위에서도 그러니까. 다 막 근데 제가 남들한테 얘기는 안 했었어요. 은퇴할 거다. 네.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은퇴한 다음에 통보를 해버려가지고 안 믿더라고요.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네, 그쵸. 그랬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도 믿기 힘든 트롯 선수의 네. 전향이. 네, 김민재 선수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네. 네. 어떻게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작전을 네. 한번 짜봅시다. 이게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큰 카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면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지금 사이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특별 출연 막 이럴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가 은퇴하자마자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는 사실 누구한테 도움을 잘 못 받아요. 성격이. 그러면 제가 대신 한번 말해줘. 전화 지금 걸어줘. 전화 통화 연결. 지금 이 와. 찬스를 지금 한번 써보는 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 네. 오늘 쓰진 않는 걸로. 네, 오늘 좀 아끼겠습니다. 네. 아, 제가 있을 때 쓰셨으면 좋겠다. 저도 김민수 선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사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도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김소유 씨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곡 불러주실 건가요? 이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성질머리라는 곡이에요. 네. 사이다 같은 노래. 네. 아세요? 네, 알죠. 아시죠? 아, 근데 약간 이미지가 제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럽다, 더럽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네. 전혀 금시초문인데, 진짜. 네. 아, 아무튼 성질머리 하면은 또 김소유 많이 생각해 주시라고, 네. 이렇게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노래도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김소유 씨의 라이브 들으시면서요. 어떤 가사가 나오나 유심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김소유 씨의 성질머리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와! 김소유 씨의 성질머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전정혁 씨. 네. 노래 너무 재밌죠? 저는 네. 이 노래를 미리 들은 적이 많아가지고 저도 저도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진짜 네. 내로남불의 정석인데 그렇죠. 내가 하면 정답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를 딱
집어서 네. 어? 우리가 평소에 말 못하는 거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간섭하는 거 많고 이런 거 우리가 말 못하는 것들을 맞아요. 노래로 아, 너무 공감도 되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 막 사이다였어요 진짜 진짜 사이다 진짜 사이다였어요 네. 전정우 씨는 최근에 뭐 성질머리 부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성질을 잘 안 나는 성격인데 네. 한 번씩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운전할 때 아 아니, 진짜 뭐 이게 다... 막 특히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어떤 특정한 분들은 그냥 제가 가고 있으면은 그냥 머리를 집어넣더라고요. 깜빡이 안 켜고 바로 90도처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럴 때 성질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깁니다. 네. 어 진짜요? 네, 저는 좀 화가 잘 안 나는 성격. 근데 되게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네, 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 그래요? 네. 오, 김소율 씨는요? 저는 되게 자주 내요. 최근에 네. 성질 부려본 적. 막 성질을 내야지 이랬다고 해서 막 성질을 내는 건 아닌데, 욱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그쵸. 네, 근데 그게 막 정말 진지하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아, 맞아요. 네, 혼자 욱. 맞아요. 네, 근데 그랬다가 또 뒤끝은 없습니다. 아. 그런 성격이실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뒤끝 없을 것 같아요. 아, 은강 씨는요? 저는 아무 네. 성질 안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속으로 욕해요. 아. 그리고 뒤끝 장렬. 아, 완전 저랑 봐. 저는 네. 앞에서 확 하고 뒤끝은 없어요. 전 말 못해요. 아. 말하면은 상대방의 네. 그 무안해하는 표정을 그, 제가 너무 보기 싫어요. 아, 그 견디기가, 그 분위기가 좀 네. 견디기. 네. 좀.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뒤에서 이제 그냥 조용히 만약에 네.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면 네. 조용히 자르죠. 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네, 이거 고쳐. 이거 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냥 대표님한테 조용히 같이 있기 싶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네. 제일 무섭습니다. 네. 네, 다행히 지금 친구 굉장히 오래 자라고 있어요. 자 노래 듣기 전에 공통점 찾기 인터뷰 해봤잖아요. 제가 어렵게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아냈어요. 바로 여동생이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자매와 남매 사이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네 솔직하게 한번 그러니까 두 분 다 여동생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네. 첫째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전 첫째. 네, 저 첫째입니다. 오, 근데 왠지 제 이미지는 왠지 외동아들이실 것 같고 외동딸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진짜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두 분 다 첫째. 네. 근데 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나는 여동생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이게 남매와 자매 네. 차이야. 없다. 우린 솔직히 할 수 있는데. 네. 네. 아, 이게 좀, 좀 낯간지러워요. 막. 제가 또 합숙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생이랑 제가 5살 차이나요. 그래서 제가 완전 아기 때 같이 살고 그 이후로는 막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같이 다니는 이 친구들이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동생이랑 같이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살면서 해본 가장 많은 말을 해보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막 마음은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요. 막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받고 오빠 그랬잖아 니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이가 네. 아니라 말 없는 남매 사이이신 거잖아요 네 좀 과묵하더라고요 동생도 네. 혹시 그 여동생 전화번호가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여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네 여동생 어떻게 저는 네. 저도 세 글자예요 엄마 딸 아, 엄마. 네. 약간은 네. 남처럼 느껴진다. 김소율 씨는 사이 좋으세요? 여동생분이랑? 저는 제가 동생들한테 조금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계속 하루에 진짜 10통도 아마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엄마 같이? 네. 아니,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왜요? 그 심심해요. 아, 막 이동할 심심하셨어. 때, 네, 저는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깊은 인맥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 없잖아요. 그러면 동생들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밥 먹었는지, 밥 먹을래? 언니 집 와서 놀래? 이렇게 계속 집착하니까 제 전화를 많이 이제 안 받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굉장히 엄청 좋으시네, 돈독하시네요. 엄청. 네, 엄청 좋아요. 저희는 제가 막 첫째고 여동생 두 명, 딸 셋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딸 부잣집이구나. 네.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도 사실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와서 네. 뭐하냐 어디냐 왜 이러면 저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전화하는 스타일 근데 이제 왜 이러면은 그냥 해봤어 이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 통화하거든요 약간 우리 언니 같은 맞아,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누나들이 잘 챙겨준다는 그 로망이 있으니까 막 제가 막 옷 못 사 입으면은 막 옷 이쁘게 입혀주고 막 그럴 것 같다는 챙겨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맞아요
진짜로. 제가 남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은 쫙 뽑아가지고 아~ 그냥 보내고. 야~ 근데 그렇게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와. 자, 아무튼 노래를 한 곡 더 들어야겠습니다. 이쯤에서요. 네. 자, 오늘 자, 세 번째로 불러주실 분은 전종혁 씨. 네. 네, 이번엔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우리 남진 선생님의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아, 이 노래 굉장히 좋죠. 네. 네. 애인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 부럽습니다, 너무. 누가요? 아, 제가요? 아, 이 말씀을 드려도 아, 되나 안 되나. 아, 그럼요, 괜찮아요. 공개연애인데요, 뭐. 아, 그러니까 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사실 기사 보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알고 있었거든요. 네, 현호 씨가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가지고. 아, 왜냐면 워낙 아, 솔직히 네, 여자친구가 은근인데 어떻게 안 해요, 자랑을. 아, 이거 참. 네. 자, 아무튼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또 남진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전종혁 씨가 부르면 또 어떤 느낌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 그리고요. 이 라이브 부르시면서요.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부르시니까 이 노래 들으시고 혹시나 전종혁 씨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면서 전종혁 씨가 부르는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야, 와, 노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 네, 전종혁 씨의 라이브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진짜로 이 노랫말 가사처럼 좀 이렇게 애인이 있다면 네.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라. 근데 엄청 다정한 남자이기도 하고. 아유. 항상 잘해줘야죠. 네. 애인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반짝이분들 연락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짝이분들한테서 저 솔로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좋은 분 만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통점 찾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솔직 토크 한번 이어가 볼게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니요로.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예. 와, 나는 여기서 아니오라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저는 예전에는 네. 눈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약간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고 마음이 네. 이제 단단해진 거죠. 아, 그래서 네.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더 현명하게 그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되고 좀 냉정해질 땐 냉정해지게 되고 그랬어.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뭔가 그 다져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단해졌다 그러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막 픽하면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찔러도 눈물이 안 나요. 뭔가 네. 그냥 좀 이런 말 듣는데 나는 울 거 다 울어서 이제 눈물이 안 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로 들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아버님께서 아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눈물이 없어진 것도 아빠 때문에도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쓰러진 지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하루 매일 울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정말 네, 계속 울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좋아질 수 있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네네.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그 전에는 아빠한테 사실 표현을 많이 못했었어요. 뭐 동생들한테는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치?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빠 쓰러지고 나서 네. 아빠 사랑해 아빠 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니까 지금 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했대요. 아버지 네. 보고 계시죠? 네. 건강하게만. 네. 네, 전정혁 씨도 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음성 편지 하나 뭐 남기실래요? 네, 좀, 이게, 저는 좀 아까 눈물이 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은퇴하기 전 축구선수 때는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따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품을 몰랐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네.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가족인가? 라는 감정부터 먼저 느껴서 이제 저는 눈물이 나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한 게, 네. 은퇴할 때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통보를 해드렸어요. 그것은 좀 네.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슴이 많이 찢어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어쨌든 너무 많이 속상해하시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제가 앞으로는 축구선수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더 유명하고 노래 더 잘하고 많은 사랑받는 가수가 될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거 옆에서 듣기만 눈물 나. 근데 이게 네. 뭔가 부모님이 그냥 살짝 울컥하네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눈물 맺히셨어요. 눈 빨개지셨어. 아 제가 잘 우는 성격이 아닌데. 아, 진짜로 이게 그리고 전종혁 씨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찌됐건 큰 결심을 내린 만큼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응원해 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트로트를 부르다 보면 이게 효도,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더 맞아요. 감정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가사가 그런 네. 가사가 많으니까 인생에 대한 가사, 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가사 때문에 맞아요. 아.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뭐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되고 맞습니다. 아무튼 가을에는 우리 트로트 가수들 바쁜 시기잖아요. 설 수 있는 무대가 많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무대에 오르셨겠지만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라든가 네, 뭐 무대 올랐는데 뭐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노래하다가 구두 굽이 부러져가지고 오~ 한쪽 발은 뒤꿈치를 세우고 노래를 아, 진짜요? 이렇게 무대를 마치고 이렇게. 근데 아 정말 티 안 나게 엄청 부러지네요 진짜 전 비슷해요 어. 구두 굽이 부러지셨어요? 네 부러졌어요 저는 그 무대 사이에 꼈어요 어? 그래갖고 못 네. 움직였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 안 빠져요. 그래갖고 그 상태로 서서 있어요. 아, 진짜요? 못 움직이고. 네. 끝날 때까지? 네. 안 빠져요. 부러지지도 않고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떡해요. 네. 꽉 꼈네. 네. 꽉 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끝나고 어떻게 벗어서 뺐어요? 아, 끝나고 구두 굽이 꼈네요. 이러면서 이제 뺐어요. 들고 나왔죠. 네. 귀여워. 아, 들고 나왔죠가 너무 웃기네. 들고 나왔죠. 전정현 씨는? 아, 저 같은 근데. 경우는. 네. 비 오는 날 행사장을 네. 갔는데 네. 팬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저한테 편지 주려고 비 맞을 막 쫄딱 맞으시면서 편지를 주셨는데 네. 안 주시려는 거예요 편지를. 네. 이게 다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랑 그런 게 너무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어떻게 살짝만 건들면 찢어지니까 그대로 집에 와서 말려서. 그대로 냉장고에 살짝 펴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려놨습니다. 저는. 진짜 신데렐라네. 네, 그때가 저는 진짜 너무나 이 항상 그 마음을 네, 잊지 마음을 말고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 팬분들이 있게 또 우리가 있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김소희 씨 네, 노래할까요?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한 곡 아니, 알겠습니다. 뭐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곡은요. 김소희의 두 여인이라는 곡이에요. 네. 네. 한 사람만 사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아까는 이제 뭐 미워도 내 남편. 네. 예, 이런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예. 두 여인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소희 씨가 부릅니다. 두 여인. 근데요. 저희가 진짜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두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오늘 개인기를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개인기. 아, 그건 해요? 네, 그 개인기는 빨리. 왜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개인기는 네. 꼭 들어야겠어가지고. 네. 어떻게 개인기 한 거 하나 제가 또 네. 성대모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우리 영화배우 장혁 네. 선배님의. 장혁, 갑니다. 언녀나! 근데 죄송한데 목소리는 안 똑같았는데 표정은 똑같았어요. 표정이 똑같았는데 예 이거 꼭 화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소희 씨. 아 저는 그 짧게 할게요. 네. 이런. 아니 아까는 구간 계기도 그렇고 이게 되게 진짜 빨리빨리 스피드 합니다. 전주영 씨가 조금 템포가 느리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해주셔가지고 네.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쳐야 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뭐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저는 이제 진짜 트로트 가수가 정식으로 된 지 이제 저는 1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제가 가는 길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녀나! 이거 봐주시지. 언녀나! 아, 저는 앞으로 성질 나실 때는 네. 김소희의 성질머리 한번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네. 활동 열심히 하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김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요. 저 은기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제가 반짝이들이라고 외치면 두 분도 함께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해주세요. 끝곡으로요. 장윤정의 어머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